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다는 홍금표 리포터. 여러분, 제가 첫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에 가려면요 여권도 필요가 없고요. 아이고, 이런 무거운 캐리어짐도 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몸만 가지고, 뒷부분만 가지고 출발하시면 돼요. 함께 가시죠. 입이 귀에 걸린 금표씨, 이게 다 청주에서 세계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특별하고 이색적인 세계 음식기행,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첫 번째 여행지. 가까운 곳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금표 씨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고급스럽고 따스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합격!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 그럼요. 한국 사람. 아, 그 다행입니다. 아, 왜냐면 제가 딱 들어왔을 때는 외국분처럼 생기셨거든요. 네네네. 어, 정말 다행이다. 혹시 그러면 여기가 어떤 음식점이에요? 여기는 충청도의 로컬 식재료로 정통 이탈리아 음식을 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아, 그럼 혹시 이탈리아도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제 이탈리아 이름은 알레산드로입니다. 알레산드로입니다. 김문현 셰프에게 요리의 영감을 준 건 평창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대표팀 총괄 셰프이자 김문현 셰프의 스승인 파울로 데 마리아 셰프입니다. 김문현 셰프 역시 파울로 데 마리아 셰프의 권유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대표팀 전담 셰프로 함께 활동했는데요. 그 당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수여한 공로패가 레스토랑 한 켠에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식재료에 대한 김문현 셰프의 원칙과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사의 노력은 저는 1%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9%는 이 식재료와 이 토양의 그런 기운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 앞에서 겸손한 김문현 셰프.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메뉴가 아닌 아주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금 농업 뱃속에 내장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재배된 이탈리아종 아말피 레몬이랑 다양한 각가지의 허브들로 농업 뱃속을 채워서 천일염으로 또 그 농업 위를 소금 이글루를 만들어서 농어 소금 집을 짓습니다.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그 미네랄이 농어 속으로 침투돼서 농어 살을 더욱더 부드럽고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보완이 잘 됩니다. 소금 이글루에 꽁꽁 숨긴 농어를 185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5분 동안 구워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한 즐거운 기다림. 먹을 준비는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진짜 크네요. 테이블을 가득 차지한 압도적인 비주얼에 농어 한 마리 소금구이가 나왔습니다. 농어가요. 네. 이 제 팔뚝만 합니다. 이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래찜질하듯이 농어 이제 소금으로 찜질하고 있어요. 지금 찜질을 잘 하고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레시피로 만든 귀하디 귀한 메뉴 개봉박두. 바밤. 이거 갑옷 벗겨지듯이 막 벗겨지는데요. 조심스럽게 소금 이글루를 벗기자 열기가 확 올라옵니다. 다섯 가지 허브 향이 농어에 배어 풍미를 높여주는데요. 두툼한 비늘까지 벗겨내면 농어의 뽀얀 자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기 육즙이 아우 진짜 친구예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속살만 발라 곁들임 요리인 가니쉬와 함께 플레이팅하면 이곳이 바로 이탈리아! 특별한 요리인 만큼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한 사람만 맛볼 수 있다는 이 레스토랑만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농어 소금구이의 활용점정,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버섯이자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송로버섯까지! 이렇게 최상의 음식을 완성합니다. 본 앞에 띠입도. 뭐라고요? 아, 맛있게 드시라. 아,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대되는 농어소금구이. 아, 진짜 향이 너무 좋은데요? 비주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맛으로 한 번 내려드는 농어소금구이. 농어가 가진 그 고소한 맛이랑 트러플의 흙내음이랑 이게 산과 바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농어만 먹는 게 아니라 농어 주변에 허브와 송로 베이스와 그리고 셰프님의 마음이 다 같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아, 진짜 이거는 뭐 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첫 맛은 설레고 끝맛은 고운 농어 소금구이. 금표 씨도 농어의 매력에 빠졌네요. 그리고 김문현 셰프가 직접 구운 포카치아 빵에 농어를 올려 먹는 것도 별미라는데요. 아, 이게 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관자, 새우콩합 등 다양한 해산물과 농어살의 콜라보. 와, 맛있겠어요. 이건 아까 제가 발라드린 농어 뼈에 붙은 속살을 또 다시 발라서 해산물과 함께 버무려낸 시칠리아식 파스타. 김문현 셰프는 파스타를 만들 때 면까지 직접 뽑는데요. 생면이 가지고 있는 그 노른자의 향이랑 세몰리나 밀가루의 향이 농어 속살과 궁합이 맞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문현 셰프의 킥! 농어 파스타! 맛은 어떨까요? 오, 향 좋아요. 바다의 향이 확 느껴지시죠? 리포터의 본분인 멘트도 있고 열심히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홍금표 리포터. 나 너무 맛있어. 맛있어.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탈리아의 정통 음식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 음식은 부어노. 부어노.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나라는 중앙아시아 중부에 있는 국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아살람알라이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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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오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특별한 술과 음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메뉴가요 진짜 많네요. 네, 메뉴가 지금 많아요. 이게 지금 다 우즈베키스탄어죠? 네네. 한번 좀 알려주세요. 아, 여기는 쇼르와. 쇼르와. 라그만. 라그만. 추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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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모르겠다. 아, 그러면요. 네. 우즈베키스탄 음식에 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돼지고기를 안 쓰거든요. 아, 왜요? 아, 이슬람교회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쓰고 있어요. 근데 대체 좀 빨개요. 매운 거 아니에요? 네, 맵지는 않아요. 이게 토마토 소스랑 비트 들어가서 좀 빨개요. 자, 그럼 우즈베키스탄 여행 시작해볼까요? 지글지글 뜨겁게 타오르는 참숯에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까지. 노릇하게 구운 꼬치 요리인 샤슬릭은 최고의 인기 메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요리가 생소한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딱이라네요. 샤슬릭은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샤슬릭을 굽기 위한 도구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요리는 바삭한 패스트리 속에 고기와 양파가 듬뿍 들어있는 삼사입니다. 짠. 잘 먹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만찬을 즐겨볼까요? 이 식당에서는 한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샤슬릭을 먹을 수 있도록 향신료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요리를 했다는데요. 덕분에 맛있게 잘 먹는 홍금표 리포터. 두툼한 식감이 예술이죠? 이곳의 베스트 메뉴랍니다. 그냥 쫀득쫀득하네.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육즙이 다 살아있고 이게 쫀득쫀득 식감이 있으니까 질기지가 않아서 좀 씹다 보면 없어지고 씹다 보면 없어지고 씹다 보면 없어지고 그래서 또 먹을게요. 네, 드세요.
야채랑 같이. 이번엔 닭고기 꼬치를 먹을 차례. 이게 좀 큰데요. 이렇게. 이번엔 상사를 맛볼 차례. 이거는요, 네. 이렇게 손으로 원래 먹는 건데 한 입 물어서 소스 넣고 막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짠! 한 입 먹고. 우와! 우와! 금표가 놀란 맛! 맛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다진 양고기와 양파를 얇은 반죽안에 넣어서 굽는데요. 반죽이 여러 겹이기 때문에 더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스 안에 넣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어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삼사. 특히 새콤한 토마토 소스를 듬뿍 넣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딱 먹었을 때는 이 겉은 페스츄리처럼 좀 바삭바삭하고 속은 좀 만두처럼 들어있어가지고 맛 좀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하게 잘 먹고 갑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어로 맛있다가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요? 우즈베키스탄어로요, 마잘리라고 해요. 마잘? 마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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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잘리. 베리베리 마잘리. 너무 맛있네요. 세계여행을 가고 싶어도 저처럼 여권이 없어서 여권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한 해외여행 코스 어떠신가요? 아살레말라이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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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살레말라이쿰!